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제가 이미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것이라고 아마 예상을 하셨듯이 이번 시간에는 드릴을 갖고 온 메리캐스의 드릴모드 뮤직비디오를 볼 거예요. 드릴 음악을 가져오는 남자 래퍼들은 많이 봤지만 여자 래퍼가 드릴 음악의 랩을 뱉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이 곡 진짜 좋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뱅크로 베이비가 이제 프로듀싱을 했고 뱅크로 베이비가 음악을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있는데 메리캐스의 가사가 수위가 매우 셉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가사의 어떤 수위가 매우 세졌어요. 수위가 어느 만큼 세졌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뭐 카리비나 메간디 스탈리온의 가사처럼이나 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좀 놀라운 게 메리캐스의 향상된? 아니면 원래 갖고 있었던? 잠재되어 있는? 실력을 봤습니다. 메리캐스가 갈수록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되게 성장하는 것을 많이 저는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드릴모드라는 비디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성장했다? 각성했다? 저는 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 보면 각성하는 래퍼들을 정말 저는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봐요. 나라를 불문하고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드래곤볼로 치면은 개왕권을 쓰다가 슈퍼 사이아인으로 이제 전환되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스토리에서. 그쵸? 뭔가 래퍼도 각성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곡이 그녀의 각성의 어떤 발단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드릴 모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와, 와, 메리캐시가 드릴을 갖고 오더니, 이럴 수가. 트랩을 잘하는 래퍼잖아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비디오를 보면서도. 메리캐시 캐릭터랑 너무 잘 맞고 팍팍팍 내리꽂는 가사들 있죠. 약간 기관총으로 이렇게 막 쏴대는 그런 느낌이야. bar가 끝날 때마다 이 추임새처럼 이렇게 쏴대는 거 있죠. 뭐 go merry 뭐 bla 뭐 이런 식으로 쏴대는 거 있죠. 그게 너무 이 곡이랑 너무 잘 어울려. 리듬이랑. All that bitch wanna be me. Can't do me shit, wanna shoot me down. 그루브하게 지나가는 부분도 그루브하게 가요. 진짜 멋있었어. 밴비지가 메리캐시를 잘 데리고 온 것 같아. 저도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태국의 여성 래퍼들을 많이 또 봤었고 리액션도 했잖아요. 현재까지로서는 뭐 다른 래퍼들이 아직은 제가 안 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메리캐시가 좀 더 오리지널러티하게 좀 음악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랩 가사도 그렇게 쓰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행보가 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와, 남성 래퍼가 드릴을 뱉는 거와는 다른 뭔가 그런 맛이 있어요. 우리가 뭐 스톰즈나 팝스모크는 굉장히 좀 묵직한 느낌으로 이렇게 좀 압도하는 느낌이 있다면 메리캐스는 랩 플로우가 굉장히 좀 날카롭고 이렇게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느낌이 또 새롭네요. So get the fuck on my face. KFC 배경으로 한 느낌은 진짜 무슨 미국, 영국 드릴 비디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다니까요. 막 미국도 힙합 뮤직 비디오 보면 그냥 길거리 빈민 그러니까 뭐 식료품점 이런 데 앞에서 이제 후드들 모여 있고 막 랩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거 있죠. 멋있는 것 같아요. 감탄스럽다. 너무 잘한다.
what I'm saying, like I'm your queen, bitch. 요즘 제가 태국 여성 래퍼들 중에 주목하고 있는 래퍼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원래부터 알고 있었고 계속 지켜봤던 메리캐시가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쇼미더머니 타일랜드를 보면서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퍼포먼스가 매우 인상 깊어가지고 제가 돌려보던 래퍼가 있어요. 프라다라는 여성 래퍼가 있는데 저는 요즘 이 둘이 좀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져오는 느낌을 알아. 아시아에 있는 여성 래퍼들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진짜 나는 미국 본토에 있는 뭐 여성 래퍼들 뭐 니키, 카리, 뭐 메간 디 스탈리온 이런 래퍼들 보면서 아시아의 뭐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 비슷한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래퍼와, 아니 나는 미국 힙합과는 달리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할래 하면서 뭐 한국의 뭐 제키와이나 유시온 같은 우리가 접하지 못한 스타일을 가져오는 래퍼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두 스타일이 모두 다 실력적으로 다 좋아야 그게 다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메리캐시는 점점 오리지널러티에 가까워지고 이제 자신이 이제는 조금 물 만난 고기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리캐시도 드릴모드를 통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각성한 것 같고, 프라다 같은 경우도 쇼미더머니 배틀에서 그때 보고 되게 각성했다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봤죠. 근데 좌우지가 어떤 컨셉을 갖건 어떤 음악을 가져오건 보는 사람이 야 저 사람 음악, 스타일, 랩 뭐 이런 거 다 멋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메리가 진짜 이대로 밀고 나가면 태국 힙합 씬에 독보적인 여자 래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딱 제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래퍼가 많지가 않아요. 특히 여성 래퍼들 중에서는 이 두 사람 빼고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콩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